유튜브 구글 계정 해킹 당했을 때그 복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 여러 개 봤는데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방법이 요겁니다. 요거 링크를 제가 내용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붙이시면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니까 여기서 로그인이 안 되죠. 해킹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소하시고 이쪽 계정에 로그인 하시나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이게 지금 백업용 하나 더 만들었는데 원래가 8000이고 그다음 백업을 8만으로 만들어 가지고 8만으로 이렇게 보시면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든 뭐다 다른 뭐 다음인가요? 카카오 쪽이든 뭐 그런 메일 주소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킹 당했는지 뭐 적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적어야 되니까 요건 무시하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그다음에 메일이 옵니다. 메일을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영상을 뭐더 보실 거면 더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되죠. 한 며칠 더 걸린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요. 항소 접수됐고 이 양식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누르시면 이제 양식이 나와요. 양식이 나오고 양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맨 밑으로 스크롤 내리면 한국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걸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면서 승인 누르고 제출 누르고 그 다음에 이름 성그 다음에 담당자 이메일 요거는 이제 메인 계정 담당자 요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채널 아이디는 제 원래 채널 요거는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해킹이 당한 뒤에 이틀 정도까지는 그 로그인 상태에서 요런 것도 뜨거든요. 해킹된 전화번호나 이런 거 뜨니까 그 다음에 내 채널 주소 정도는 복사해 주시면 좋습니다. 빨리 하셔야지. 왜냐면 이게 정지시켜 버리거든요. 해커가 며칠 하다가 해킹 당한 다음에 정지시키니까 요거 주소는 꼭 복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널 요거는 정확한 시간 아니어도 돼요. 그냥 대략 요 정도 만들었다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기본 이메일 원래 해킹 당했을 때 요거고요. 그다음에 요걸로 로그인이 안 되니까 아니요. 그다음에 대충 요 정도다. 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실수로 한걸 바로 파악을 해서 요렇게 해서 쓰면 되고. 그다음에 보통 그 제가 영상 올린 컨텐츠는 이쪽이었고 아이디 기억 안 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업로드한 건 이쪽. 그다음에 업로드한 거 이게 업로드가 아니고 라이브 이더리움 보통 그 해킹 당하시는 분들 보니까 가상화폐 쪽 영상으로 나오다가 그다음에 뭐 다른 채널 욕 써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정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돈을 좀 받고 풀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킹 이쪽 해커들 전화번호, 그래서 뭐, 가상화폐든 뭐 돈이들 주면은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채널에서 달라진 거뭐 이렇게 써주시고, 전화번호가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바꿔버렸어요. 해커가 2차 보안을 제가 안 걸어놨더니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네이버 메일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 그러니까 8000 여기 메인 계정에 복구 이메일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요걸 적어줬고 그냥 본인의 스마트폰 전화번호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적어주시고 전 애드센스 있어가지고 예스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이디 물음 그냥 몰라서 그다음에 이게 메인 계정에 연결된 거라서 이렇게 적어줬고 그다음에 요건 마뉴얼 했고 그다음에 집 컴퓨터랑 스마트폰 연결 그다음에 6개월 다른 기기에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IP 주소는 여기 누르시면은 뜨는데 요거 말고 그 네이버 들어가셔서 내 IP 이렇게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내 IP 이렇게 치면은 뜹니다. 그거 복사해서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는 뭐 한국이라서 그다음에 집 주소 그다음에 로그인과 운영하는 곳이 같다. 이게 보면은 어디였더라? 그 유럽 쪽 근처에서 해킹된 거거든요. 그뭐 카타르 있고 뭐 이런 쪽이라서. 터키 뭐 이런 데서 보통 해킹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제 검사할 때 확인하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해킹 시점, 네, 비밀번호 공유한 적 없고, 이렇게 공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되고, 발신자의 이메일, 요거. 이게 이제 제 스마트폰으로 메일이 와서 제가 그 실수로 비밀번호를 눌러버렸는데, 그게 보통 이제 스캠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있죠. 그 구글인 것처럼 해서 메일이 왔는데, 알고 보니 아닌 뭐 그런 경우로 보통 해킹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해킹당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적어왔어요. 그래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해킹이 된 적이 있으니까, 이거 모르시면 뭐 예, 아니요, 아무거나 눌러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복구가 완료됐다고 떴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이 양식을 제출해 주세요가 방금 딱 그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니고요. 잘 모르시면 구글 팝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쇼 서베이라 그래서 그 설문조사 있거든요. 이거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또 보내달라 그래요. 뭐 어떤 뭐 1, 2,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좀뭐 답변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만족도 제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인증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쉬우실 수도 있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복구하는 법 절차를 따라서, 브라우저 및 쿠키 삭제인데 요거 하면 비밀번호 다 날라가니까 본인이 보통 평소에 접속하셨던 거는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본인이 자주 가던 사이트인데 주소 모르시는 것도 다 날라가니까 그거 다그 따로 뭐 메모장이나 이런 데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정 복구 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 문제가 있었던 해킹 당한 곳을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복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2단계 인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했고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구가 되면 요게 이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다 비공개로 돼 있어서 이거 다시 공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은 살아있거든요. 재생 목록으로 가서 요거를 그대로 뭐 홈으로 빼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